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그리고 그리고 캠페인 정주인 실황 중계 8탄 관측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들이 그 구 샘플을 우주선에 갖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번식을 하면서 우주선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추락을 해갖고 일단은 인간 지휘관인 루시는 살아남았고 여기서 그 AI 지휘관인 싱글턴을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 판에서 둘이 모여갖고 무슨 작당을 벌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싱글턴. I was there when the Pathfinder program was abandoned.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이 뭔데? It was a tool which should have powered down and deteriorated. None of us thought the crew would remain active. 그렇죠. Much less evolve from a benign exploration device into. 그럼 구는 인간이 만든 기계인가? Well, maybe it had help from our alien friends. Specialist Redgrave survival beacon has activated. Redgrave's alive? 레드그레이브는 또 누군데? 아, 그 잡혀 있는 애들인가? And see what you can find on the goo. We need to know how it got here and why it's changed. 아, 그럼 구하고 인간 종족하고는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인간이 만든 로봇이거나 뭐 아무튼 네, 외계인들은 패스파인더 프로그램 아마 우주를 스캔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베타라고 하는 종족이고 아 검색을 못했던 이유가 그냥 오류인 줄 알고 무시한 것 같아요. 엄망. Singleton은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하고 멈은 싸워야 되고 레드그레이브가 그 잡힌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글쎄 대화가 통하면 모르겠죠. 지난판에서 그 이미 교신을 한번 했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알아냈고 별로 그 쟤네들도 우리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토착 외계인들이 강력한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계인 본거지를 공격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인간 이게 그 탐사원 중에 얼마 남지 않은 인간인지 아니면은 인류가 거의 멸종을 했고 진짜로 얼마 남지 않은 인간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얘들아. My fabrication matrix is almost completely restored. Aircraft drones are now available for production. 비행 드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Lucy, I'm detecting many structures in the area. You should expect heavy resistance. 많은 건물들이 감지되고 있고요. I'm picking up some alien comm signals. 거센 저항이 있을 겁니다. 사루크다. 근데 말이 안 통합니다. If it is a he.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제일 중요한 Beginning construction. 저거부터 깔아야죠. 대중갑. 어쭈? 이게 뭐냐? 롱보우? 꽤 세네. Refinery complete. 정제소를 쫙 올리면서 제가 제 생각엔 세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들자. 그렇지. 여기서 세 개. 그다음에 주변에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만들고. 자원은 많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뭐 그것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거 안 되나? CQQ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일단은 그 목적지까지는 도관을 만들어 나갔고 아, 마이너스 156 치렸는데 좀 이따가 만들까? 우리 목적은 베타 지휘관 처치 및 레드그레이브 구출. 그럼 사로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나는 얘가 지금 작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네요. 안타깝게도. 정제소 지금 만들지 말자. 정제소 지금 만들지 말고 도관도 빼버려 그냥. 짜증난다. 아 하나하나 다 빼야 되냐 내가? 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나? 아 선택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팔어. 아 한꺼번에 못 파냐? RTS. Conduit complete. 기다려. 기다려. 그다음에 정제소 3개 돌아갈 때까지만 기다립시다. 그러면 됐지? 그럼 불만 없지 새끼들아? 얘네들이 꽤 센데 설마 지상 공격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이동 중입니다. 네, 지상 공격 안 되네요. 미쳐버리는 거죠? 아이씨! 미쳐요 내가. 공중 공격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살려줘! 대중갑 센티넬! 공격! 아 좋고 그쵸? 빨리 기술 업그레이드해서 얘가 이름이 뭐야? 롱보우가 지상 유닛을 공격할 수 있도록. 롱보우가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를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일단 그러려면은 우리 자원도 많아야 되고 아무튼 할 게 많습니다. 됐다. 3개 작동하는데? 3개 작동하는 데도 마이너스 34네. 543A. 일단 얘네들은 공중 공격만 가능한 애들이니까 업그레이드 끝날 때까지는 기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파이널이 만들어졌고 여기 있네. 수출기. 그 다음 배럭을 지을 준비를 합시다. 조금 기지 가까이 지을까? 뭔가 왔다.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당장 됐다. 플러스 23. 그러면은 테크를 쭉쭉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이건 아직 안 되는구나. 사일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돈을 아니 QQW 이렇게 설치해도 되나? 되네. 플러스 16. 아차차차. 아 공장 짓고 대형 공장으로 하자. 어이씨 멍충인가? 대형 공장 만들려면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무슨 기술? 일단은 리볼버 트라이던트 리볼버 2개씩 뽑으면서 아 이것도 올려야겠네. 테크도 전차하고 곱사포를 올려볼까요? 곱사포 아우 사일러도 만들어지고 있고. 기술 필요 무슨 기술 필요하다는 거지? 기술 필요. 아차. 아, 나 어차피 지상 공격, 공중 공격 안 되지. 센티넬 건물은 복구합니다. 위장 주면 생깁니다. 센티넬 건물은 피해를 입지 않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자체 수리를 진행합시다. 오케이. 플러스 32네요. 그러면은 아. 잠깐만. 됐다. 대형 공장 떴고. 익스트랙터 왜 언더 어택이냐? 누구 맘대로? 얘는 아직 클로킹 업그레이드 안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차 붙이고 이거 붙이고 스텔스 붙이고. 그 다음에 항공은 따로 관리합시다. 항공에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공 얘네들은 괜찮아요? 이게 대중갑 센티넬 이게 생각보다 세네요? 뭐야? 어쭈구리? 많이 왔다 이거지.
많이 왔다 이거지? 도관 올린다. 도관을 올립시다. 약간 심시티 같은 느낌. 도관 기술 공격에 롱보우가 지상. 이거 반드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피해를 입지 않는 유닛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 쪽에도 그 이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그래서 대중갑 센티넬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은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한 아직은 무한 쓸 수가 없어. 베타만큼 베타 종족만큼 그 무한 이 음악인데 이 음악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음악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갖고 잘 안 들리네요. 이 됐다. 음악 들린다. 전장의 안개에서 저기 기미 들어. 빰빰빰. 탐지 센티넬. 뭔진 모르겠지만. 음악 너무 좋아. 이 음악이 너무 좋아. 근데 전투할 때만 나오는 음악이라서. 둘, 셋, 넷. 그치, 그치, 그치. 이런 식으로. 아이씨, 도관 쭉 뽑아야겠네. 빰빰. 우리야, 씨. 이거 터졌어. 야, 이거 짤짤이로 터뜨리네, 씨. 건방진 놈들. 죽었다. 대중합 센티넬의 위험을 보여주마. 뒤질라면 뭔 짓을 못해요? 됐다. 대중감 나왔고 반복으로. 얘는 공격이 안 되는 거지? 1, 2, 3. 그리고 얘네는 건물 파괴 유닛을 무한대로 뽑읍시다.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카탈리스트가 많이 있으니까 먹자. 수건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먹으면 되나? 그냥 먹으면 된다. 좋았어요. 비행 유닛 필요할까?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칸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대형 공장도 하나 더 만들고. 그 붙일 수 있는 건물은 똑같아요. EQ EW ER. 이거 놓고.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겁나 멋있는 음악은 어디서 누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카탈리스트 상자를 다 회수하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먹어줍시다. 그리고 여기로 또 여기로 이동하시고 그러면은 아차 뒤로 빼줘. 누가 있어. 비행기구나. 공중공격 가능하잖아. 니네 Conduit cross complete. W R Q W. 얘는 뭐지? 대공 센티넬. 쭈구리.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 지금 기지 확장합니다. 와! 이럴 수가. 이게 진짜. 이거 아닌데 이건 강화 시설인데. RW 이런 식으로. 이래서 얘네들이 방어탑이 그렇게 많았구나. 유닛을 만들 시간에 방어탑을 만들겠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대충 알 것 같다. 그렇지. 공중 공격 죽었지. 띠띠띠띠띠. 10자리를 3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무한 생산하고 있고 착륙장은 뭔지 모르겠고 비행 유닛 전문 여긴가? 여기 있다. 공중 폭격 유닛, 공중 정찰 유닛. 공중 정찰 유닛. 얘도 공격이 될까라? 그럼 여기다가 스텔스. 잠깐만. 전차 강화 시설 만들어요. 전차 강화 시설을 만들면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에픽 유닛은 지금 못 만들고 적들 무한대로 계속 뽑히고 있습니다. 카탈리스트 상자 수거하는 것도 목적이니까 일단은 움직여야 되네요. 지금 공장 4개 여기 뭐 있다. 잡자. 숲에 있어서 못 싸웁니다. 못 죽입니다. 지려버렸죠? 위에 봐. 처음에는 데미지가 10인데 데미지가 50까지 올라가요. 정말 멋진 친구야.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야. 좋았어. 유닛 언더 어택 뭔 때? 으아악! 공중 유닛이 깝치잖아. 뭐 업그레이드 할 거 없나? Extractor complete. Unit ready. Beginning air tech upgrade. 뭔가 tank attachment complete. 대거. Beginning stealth tech. 항공 쪽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 Unit ready. 그게 어떻게 되는지. Unit in production. 항공 있고요. 얘는 공격력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될 겁니다. 그 스텔스 감지가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즈, 기즈가 있다. 기즈가 있다. 공격. 예, yeah, 바로 잡혔죠? These small outposts seem to be the source of the attack waves. Destroying them should lessen the alien resistance. 기억이 알고 있어요. 공중 정찰 유닛이고 공중 폭격 유닛. 착륙장이 많을수록 Q, W, E, W, E, W, E, W, E, W, E, 착륙장이 많을수록 얘네들을 많이 뽑으세요. 아, 이게 아닌데? 지금 이거 뽑읍시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있어요. 너희들은 잘 싸우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공격받고 있는데 수리하면 그만이고요. 마이너스 26이네요. 26, 마이너스 26. 괜찮아. 우린 승리한다. 야, 우리 무슨 비행기 나왔다. 비행기. 얘 1번 부대에서 빼고. 아, 얘 1번 부대에서 빼고. 얘 2번 부대. 아, 차차차차차. 비행 유닛 만들 필요가 없네. 유닛 인 프로덕션. 유닛 레디. 비행 유닛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유닛 레디. 왜냐면 비행기가 거의 종이 비행기네요. 필요가 없는 애들이다. 플러스 14니까 벙커를, 아 벙커래. 이놈들이 진짜. QQE 도관을 더 뽑아서. 아이고. 이거. 건물 대중갑. 아이고. RQ QRW QRE. 어, 돈이 많습니다 지금. 야야 포탑 잡자. 오우야 얘 국사포 올라가는 거 봐. 야, 하늘 끝까지 올라가네. 좋았어요. 뭐 이 게임까지 무슨 적 본진 잡고 이러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플레이할게요. 뭐 얘네들 뭐 종족을 먹어갖고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쯤 놓고 돈이 많으니까. 아 그새 그 돈이 다 없어졌네. EW ER. 얘 뭐라 씹는다. 이 공중 공격이 감소할 겁니다. 그 고치게 공중 공격 감소했잖아. 얘네들이 문제인데. 얘네들. 얘들이 2번 부대로 놓고. 지상 유닛은 1번 부대로 놓고. 야, 왜 프레임이 안 나오냐? 이 게임이 그렇게 잘 왔냐? 이거 뭔지 모르는데 파괴합시다. 안 파괴되네요. 그래, 비행 유닛들은 내가 따로 직접 컨트롤을 해야지. 이건 영 마음에 안 든다. 카탈리스트 쪽 올리고 싶은데. 얘네들은 이거 만들려면, 정제소 만들려면은 여기까지 되나? 뒤로 빼봐. 아 되긴 되는구나.
네, 이 근처에 있는 자네를 다 부수고 그리고 우리 비행기 애들 다 있죠? 셋 이 계속 만들고 있어. 추가 착륙장 필요. 착륙장 개 만들어 볼까? 안 되는군요. 적들이 계속 오는데 이쪽은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 숨고 카탈리스 상자. 상자 20개 다 먹으면은 보조 모션 보조 미션 출력돼. 다 찾아볼까 한번. 여기도 있고요. 나왔다. 아니야, 너희들은 다 우리 편이야. 돌아와. 이거 돌아오게 하는 방법 없나? 아 이쪽 아 자원이 다 빠졌구나. 아이씨. 미리 얘기를 해야지. 정제소 이거 정제소 빼고 이쪽으로 옮기면 안 돼?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자원은 채취가 되거든요. 이 게임이 희한하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번 무대 이쪽쯤에 뭔가 있었거든요. 지금 공격 위치를 좀 바꿉시다. 너희들은 죽었다. 뒤졌다. 뒤져버려. 나 실수인가 이거? 애들이 너무 많아? 이쪽으로 모여. 이쪽으로 모여. 카탈리스크 배출구 플러그. 이거 부수면은 카탈리스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요거하고. 아 근데 체력이 미쳤네요. 공중 공격 왜 안 하냐? 이거? 플러스 24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고요. 얘네들 공격을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무기 장전하고 돌아와서 계속 싸우네요. 다른 게임들보다는 좀 정상이다 하는 짓이. 가끔 어떤 게임들은 총알 충전하고 오면은 명령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행 드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생산할 수 있지 않았나? 새로 배치할 거예요. 어디다가? 외계인 무선 신호가 잡힙니다. 근데 어차피 해석이 안 되잖아. 얘네 지금 우리 욕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죠? 야, 씨, 잘 싸운다. 우리 애들이 다 우리 애들. 얘가 너무 많은데? 트라이던트 생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로크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만 남았는데. 아이고. QWE 네, 여기서 아 6개 만들어야겠구나. 6개 만들고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보자. 오케이 두 번째 클리어. 잘 싸우네. 개 잘 싸우는데? 여기 누구 있다. 죽이자. 오씨 감히. 에어패드 컴플리트. 네, 딱 6개 컴플리트죠? 얘 지금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진정하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정제소는 다 정상 가동하고 있고 정제소 하나 만들자. 아무튼 정제소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아 잘못 만들었다. 여기 누구 있잖아. 여기도 지난번에 보면은 베타 종족 지휘가 빨간색이었죠. 그러니까 부셔봐요. 자원은 많을수록 좋다. 됐다. 여기도 하나 있죠? 이것도 부셔버려. 익스트랙터 언더어택 누구냐?
Beginning construction. 어휴, 야 세네. Conduit cross complete. 부셔, 다 부셔버려. Extractor complete. Extractor under attack. 됐다. Blow through. Beginning construction. 이게 두 명 추가용. Extractor complete. 비행기 아홉 대나 되네? 나 여섯 대인 줄 알았는데 왜 아홉 대지? Refinery complete. 공격합시다. 공격. 하베스터 계속 공격당하고 있네. 내가 지금 기지를 좀 잘못 만들었어. 적들 기지 한가운데에다가 만든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르트 카탈리스트 저 가방 수거하는 거는 좀 나중 얘기로 남겨두고 지금은 당장 지금 당장은 본진 공격합시다. 이놈들 이놈들 이거 얘네 바로 돌아가서 충전하느라고 명령할 수 없나? 엄청 화내고 있죠? 이게 내가 원하던 바다 그렇지. 너희들은 다 뒤졌어. 감히 인간에게 대적하려고 해? 어! 차! 들어가서 이렇게 아 겁나 약하네요. 하지만 우리 프레임이 안 나온다. 지금 프레임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4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게임인데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고 있네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 얘 너무 많다. 야 얘가 지금 자동 복구 기능이 있으니까 안 죽어요. 네, 사르크의 본부를 아작을 내버리면은 이번 미션이 클리어가 되니까 한 명 죽었네. 네, 요거 본부만 치죠. 와씨 레이저 봐. 미쳤어. 됐다. 끝났죠? 초당 120으로 자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상식적으로? 제가 너무 무식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쉬운 난이도니까 이 게임 또 어려운 난이도로 하면 제정신 못 차립니다. 그건 제가 겪어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게임을 할 때 어려운 난이도는 어렵게 살고 싶을 때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End. We have located Redgrave and taken the base commander. 네, 레드그레이브를 찾았습니다. 기지 지휘관 프로로 잡았대. 그럼 이젠 반대로 사르크가 인간들한테 잡힌 거네요?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짠! 의기양양. 오늘도 승리했군. 아, 나 얘 울고 있는 건 줄 알았어. 자원 5만 4천. 제거한 적 병력 196.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4탄이거든요? 인간 4탄? 그 다음에 이게 인간 5탄이고 도입영상 겁나 보고 싶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